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 레인보우식스 시즈 국경 맵, 네, 내부 명칭 및 오브젝트 소개 가이드 영상 한번 오랜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속도가 좀 빠름, 네, 예거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사무실부터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맵 선택할 때는 1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기는 바로 2층입니다. 2층 사무실. 2층 사무실 트랩도어. 그리고 2층 사무실 책상 뒤에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2층 사무실, 네, 창문, 이렇게 사무실, 그리고 여기는 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록보관소. 2층과 1층의 기록보관소가 따로 있으니까 층 구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2층 트랩도, 2층 기록보관소 트랩도어, 여기는 2층 기록보관소 창문, 여기는 입구. 그러니까 기록보관소에 명칭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랩도어, 창문, 입구라는 명칭을 붙어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게,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분수, 트랩도어, 창문, 여기는 입구, 기록보관소입니다. 여기는 무기고, 무기고 금속 탐지기, 무기고 트랩도어, 무기고 창문, 무기고 의자 뒤, 무기고 리인포스. 항상 여기에 리인포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무기고 리인포스 또는 무기고 입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로 지나서, 네, 여기는 통로입니다. 기흑자 또는 리은자 통로인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 철제 계단 또는 중앙 계단 통로, 그러니까 중앙 계단 롱, 그러니까 중앙 계단 롱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저기까지를, 여기까지를 돌계단 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돌계단, 그리고 돌계단 쪽으로 가시면 돌계단 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마다 하나씩 끼워져 있는 롱을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면은 되게 알기 쉽게 브리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이라도 약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저 휴게실, 그리고 여기는 책상, 여기는 휴게실 책상, 그리고 여기는 휴게실 자판기, 이렇게만 부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작전 상황실 또는 뭐 CCTV실 또는 뭐 컴퓨터실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층에 서버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서버실 말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CCTV실 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네요. 되게 화면이 되게 많으니까요. CCTV실, CCTV실인데 CCTV실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트랩도어, CCTV 트랩도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트랩도어가 있지만 여기는 구석자리에 있는 트랩도어이기도 하니까요. 여기는 CCTV 트랩도어, 그리고 여기는 CCTV실. 자, 이렇게 부르면 2층의 명칭은 모두 다 부른 것 같습니다. CCTV, CCTV 트랩도어, 휴게실 자판기, 휴게실 책상, 휴게실 냉장고, 돌계단 롱, 중앙계단 롱. 자, 이제 돌계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기실, 대기실입니다. 여기 통째로, 이 방을 통째로 대기실이라고 부르고, 여기 앞방에 있는 게 바로, 네, 1층 기록보관소입니다. 2층과 약간 좀 대비되기 때문에 층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보관소, 기록보관소 창문, 기록보관소 리인포스, 기록보관소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네, 홀, 메인 로비입니다. 메인 로비에 CCTV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사우스 입구 또는 여권 확인이라고 불리는데, 아니면은 이쪽 바로 앞쪽이 계곡, 그 계곡 리스폰 위치다 보니까 계곡 입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곡 입구, 네, 홀, 홀에서 양 사이드로 갈리는데, 네,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검사입니다. 세관 검사에는 금속 탐지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안에 들어가시면은 세관 데스크, 여기 인질이 있는 곳이죠. 세관 데스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창고, 창고 중앙, 창고 중앙, 2번 창고라고 불리겠습니다. 2번 창고가 창문이 있는 창고고요. 창문에 있는 창고고, 1번 창고는 무조건 리인포스가 되어 있는 또는 뭐 나무 그리고 브리층 차지로만 들어올 수 있는 창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관을 지나서 여기가 중앙 계단 또는 철제 계단, 그리고 여기가 서쪽 출구.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 그 스폰지점입니다. 서쪽 스폰지점. 그래서 서쪽 입구라고 불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쪽 입구. 그리고 여기는 파이프실 또는 보일러실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또는 그리고 위에 있는 파이프 보고 파이프실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그렇게 부른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편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 나머지는 제가 떠로 뭐 어떻게 부르시던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따로 칭한다는 건, 칭한다는 점, 네,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파이프 또는 보일러, 여기가 바로 서버실입니다. 2층에 있는 CCTV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서버실이지만 서버실도 여기까지 서버실이지 여기 이후부터는 뭐 작업실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네요. 서버실 철제 책상, 그리고 여기가 서버실 나무 책상, 철제 책상 그리고 여기가 나무 책상, 그러니까 나무 데스크, 철 데스크, 뭐 나무 데스크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목공, 그리고 뭐 작업실 의자 뒤, 아까 작업실, 그러니까 데스크 뒤, 여기는 작업실 철제 데스크 뒤라고 부르면 될 것 같네요. 철제 데스크 뒤, 그리고 여기는 나무 데스크 뒤, 그리고 여기는 나무 판자 위,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오랜만이라서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위치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펀지점을 좀 더 집어드리자면은 여기가 서쪽 출구, 이쪽이 계단, 그러니까 이쪽이 그 계곡, 그리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2층에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돌계단과 가까운 쪽이 동쪽이고, 그리고 중앙계단과 가까운 쪽이 서쪽 출구이고, 그리고 이쪽 휴게실과 가까운 쪽이 계곡입니다. 아쉽게도,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이쪽은 없어요. 이쪽에 스폰 위치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 스폰 위치는 존재하지 않고 이쪽 동쪽, 이쪽 서쪽, 그리고 쭉 가셔서 여기 이렇게 이쪽이 계곡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명칭 또는 오브젝트 가이드 한번 오랜만에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그러니까 명칭을 어떻게 부르시던 간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혹시 친구분들이나 클레논분들이랑 같이 하실 때 이렇게 부르신다면 좀 더 알기 쉽게 내 눈에 들어오는 명칭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을까 하고 이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